오케이. 계속해서 19. Within a store. 어떤, 이거 전에 했던 거죠, 그쵸? 어떤 가게 안에서란 얘기죠. 가게 안에서. The warm marks. 이게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 기억에 좀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됐습니다. Within a store. 가게 안에서. The warm marks. The back of a store. 그래서, 뭐, 그 어떤 벽이죠. 벽이 당연히 어떤 표시가 되는 거죠. Back of the store. 어떤 가게의 뒷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가게예요라는 것을 마크하긴 하지만, but. 뭐, 지금까지 나왔던 세 개가 전부 다 뭐뭐뭐 해놓고, but. 그렇죠. But not the end of the marketing.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게고, 저 밖은 가게가 아니에요라고 당연히 벽이 표시하는 거지만, the wall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The wall이 뭐는 아니다. The wall not.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놓으면 the world doesn't mark가 여기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The world doesn't mark the end of the marketing. 벽이 마케팅의 끝을 표현하고 표시하는 건 아니다. Merchandisers often use. 상인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The back wall. 그렇죠? 뒤쪽에 있는 벽을 as a magnet. 이게 이제 자석이란 뜻인데 어떤 attractive한 뭔가죠. attractive something이죠. something attractive죠. 뭔가 마음에 드는 거로서 use 사용한다. Because the back wall means. 왜냐하면 back wall이 that이야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뭐를 의미하는지는 너무 이제 빈칸이 글의 전체 글의 앞쪽에 있죠. 그러니까 뒤쪽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this가 가리키는 게 당연히 요 앞문장이잖아. this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이니까 요게 정답, 이 this가 들어있는 문장이 정답 단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디아를 의미한 because 이것이 대디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backward이 대디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놓고 this is a good thing. 자, 이, 저, negative 하지 않고 positive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반대되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역치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순치로 이어지는 거죠. 그대로. 이거 좋은 거라 했어. 그러니까 앞문장의 내용이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because distance traveled relate distance traveled 이동된 거리가 relate more directly 더 직접적으로 to 연관 to 이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directly more directly to sales 판매와 직접적으로 relate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판매는 판매인데 뭐당 드로 요 현재 분사죠. 예를 보여드릴까? 입장하는 고객들 당 판매. 그러니까 뭐 100명 들어왔는데 100명 중에 50명이 구매를 하느냐, 100명 중에 80명이 뭔가를 사느냐, 요거에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요런 식의 경향성이 나타난다. 뭐 100명당 50명이 구매를 하다가 100명당 80명이 구매하는, 그렇죠? 입점 고객당 판매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누가 디스턴스 트래블드가 영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뭐보다는 than any other measurable consumer variable. 그렇죠. 그 뭐와 비교했을 때그 어떤 다른 어떤 수치로 측정 가능한 구매자 고객 변수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상인 멀천다이저들이 측정하는 고객 변수 뭐 이런 음악 뭐 음악을 바꿔보면 어떨까? 뭐 아니면 뭐 전체적인 매장의 뭐그뭐 색채를 좀 뭐 밝은 톤으로 색칠하면 또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sales per entering customer가 변화될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measurable consumer variable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distance traveled가 연관을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sometimes 가끔씩 그러니까 결국은 요 이제 뭐냐면 결국은 distance travel을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distance travel을 늘려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딱 맞는 거죠. People have to. 그러니까 뭐 여기 들어가면 it means that. 오케이. It은 the back wall이 아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앞 문장 되는 거 같네요. 상인들이 백워를 매그넷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의미한다. 백워를 마음에 끄는 어떤 요소로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게 전체를 쭉다 걸어 다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말은 뭔 소리? 이거 이렇게 뭐 이거 디스는 이제 요거 사람들이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store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쭉 돌아다니는 거 있죠. 저 전체를 걸어 다니는 게 이게 distance travel이니까 이동 거리가 more likely to sales per entering customers than any other measurable customer variable이기 때문에 이제 뒷받침하는 문장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답을 선택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갑자기 뒤집는 거안 나오겠죠. 가끔씩 the world's attraction is simply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은 뭐냐면 앞에서 머천다이저들이 백워를 매글렛으로 사용한다 했고, 그러면 이게 마음을 끄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마음을 끄는 것으로 사용하는지 예를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walls of attraction is simply appealing to the senses. 그래서 뭐그 매그넷의 뜻이죠. 매그넷의 의미와 같죠. 어떤 것은 단순히 뭐다 어떤 감정의 호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감정의 호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wall decoration that catches the eye or a sound that catches the ear.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벽에 장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눈을 사로잡거나 또는 뭐 사운드일 수도 있어요. 귀를 사로잡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wall을 magnet으로 쓴다 했는데 뭐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감각적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식물이거나 이런 소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저쪽 구석에서 뭔가 뭐 호기심을 자극하는 뭐 가게 저쪽 구석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리가 막 나. 뭐저 멀리서 봤더니 뭔가 좀 괴상하게 생기고 뭐 특이한 거뭐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뭐 탈바가지 그 펭수 같은 거 탈바가지 뒤집어쓰고 저쪽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 그럼 가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distance traveled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Sometimes the attraction is a specific goods. 그래서 뭐 가끔씩 그 월, 백월에 있는 월 쪽에 있는 구석벽에 있는 그러한 매그넷에 요구하는 것은 뭐 특정한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In supermarkets, 뭐 슈퍼마켓에서는 the diary, 유제품이죠. 스펠링이 헷갈리는 것들 조심하시고요. 유제품이 often at the back. 그래서 유제품이 보통 뒤쪽에 있는데 우유로 만든 상품들, 치즈, 뭐 이런 것들, 요거트 이런 것들 뒤쪽에 있는데 왜냐하면 우유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사러 와야 되는 거죠. 가게 자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러 자주 오고 이게 멀리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러 멀리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Because people frequently, 그렇죠? 자주 often의 뜻이죠. Often come just for me. 우유 사려고 자주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at video rental shops, 비디오 가게에서는 it's the new releases, 그렇죠? 새로 나온 것들이 저 구석 쪽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정답 단서되는 것은 뭐 because 부분이죠. It is a good thing이죠. This i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because distance traveled relate to. 자, relate to라는 건 자동사고요. A는 B, A 주어 자리에 A가 있고요. A relate to B 하면 A는 B랑 관계 있어 이런 뜻입니다. More direct, relate, distance traveled relate more directly to sales per entering customer. 입장한 고객당 판매량과 이동 거리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뭐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많이 판매량이 입점 고객당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외에 짚어줘야 될게 뭐가 있는지 잠깐만 좀 보고요. 뭐 여기 별거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특별한 거 놓고 선택지 보면 뭐더 store looks larger than it 뭐 그러니까 매장이 실제보다 더커 보이게 되는 게 관계 있는 거 아니고요. More products can be stored there. 더 많은 상품이 저장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the store provides customer with cultural events. 이 provide 다음에 윗이 오면 윗 뒤에 제공받는 어떤 띵이 온다 했어. 띵 여기에 사람이 온다 했죠. 이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for를 넣고 여기에다가 띵을 넣고 그다음에 for 뒤에다가 사람을 넣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Provide A with B. B가 provide A with B 하면 B가 물건이고 그다음에 provide A for B 하면 B가 for 뭐뭐를 위하여니까 뒤에 사람이 오겠죠. 어떤 뭐 문화적인 어떤 행사를
제공해준다. 문화 행사를 개최해라 이런 얘기고요. 이거 아니고 people don't need to spend. 쓸 필요가 없습니다. don't need to, don't have to. 필요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고 다르죠. Do not stop in the store. 가게에서 너무 많은, 이건 정반대되는 거죠. 오케이.